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 안녕하세요. 두 분은 서로 처음이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전 화면에서 뵙죠. 아유, 막. 앞으로 제 생각에는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어땠습니까? 뭐, 제가 저 미국의 그, 저 경기 부양한, 네. 거기에 행정명령에 사인했다는 뉴스를 뉴스 3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지난 주말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지난 주말은 약간 상당히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 혼재된 분위기였다라고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종목별로도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신 것들이 좀 쉬는 반면에 네. 좀 상대적으로 아, 저런 게 올라가겠어 했던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그런 섹터들이 좀 올라갔고요. 예. 사실 경제지표에서는 고용보고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지만 네. 그거 뭐 그렇게 뭐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거 대단한 거냐는 시각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섹터별로 엇갈렸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말씀 계속 앞선 시간에 얘기하셨지만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빨리 좀 해갖고 줄 건 주고 예?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주말 통해서 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뭐 혼조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아마 그 메인 테마나 메인 제목은 아마 나스닥이 7일 만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다우하고 S&P는 진짜 조금 올랐는데 네. 나스닥 그래도 그 오른 거 비하면 조금 크게 빠졌어요. 네, 상대적으로는 네, 한 1% 가까이 빠졌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뭐 빠지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오히려 좀 정확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 시청자분 잘 아시겠지만 섹터로 보면 11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 사실 국제 표준 기준이고요. 예. 실제 우리나라도 다 쓰긴 쓰는데 그 쓰려 그러면 돈도 들고 예, 우리나라 기존에 했던 생각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있지만 쓰진 않거든요. 하여튼 국제적으로 11개의 섹터가 있는데 그 화면 보여주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11개 섹터 중에서 기술 섹터랑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섹터는 많은 분들이 다 그 그냥 개념적으로 이제 딱 이해를 하시잖아요. 어떤 게 기술이라 이해하실 텐데 아마 참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헷갈려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년 전에 새로 분류된 산업 분류 체계인데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통신주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AT&T, 우리 같으면 이제 KT 같나 SK텔레콤 여기 들어가는 거였고요. 네. 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많이 말씀드렸던 게임주가 여기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좋았던 디즈니가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게 들어가고 예.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네.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난주에 내내 강했지만 전반적으로 금요일날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숨 고르기 하면서 그런 것들이 빠진 것이 지난주에 전체적인 흐름이었고요. 특징주를 한 두세 개만 몇 개 볼까요? 특징주 네. 좀 보여주시면 대한민국에서 연기금이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개인들도 갖고 있지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누가 뭐래도 아마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이제 같은 묶음으로 같이 다니는 것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소폭의 조정이라기보다 약간 좀 밀렸다. 그러니까 한 1% 내에 좀 내려가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개인분들이 제일 많이 또 순매수한 것 탑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테슬라죠. 네. 테슬라가 지난주 사실 보면 내내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숨 고르기가 조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속상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튼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발표 전후에서 한 2주일째 좀 쉬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당당한 중요한 역할,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네. 구글도 지난주에 좀 지난 주말에도 포함해서 지난주 내내 큰 재미를 보지 못한 것이 전반적인 특징주의 큰 네. 흐름이 일단 먼저 되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뭐 큰 폭의 조정이라고 할 게 뭐 그건 아니지만 기간 조정을 갖고 있는 거는
그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적은 되게 좋았잖아요. 네, 실적 아주 어떤 깜짝이라고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고 이제 한번 기대 보시는 것들이 이제 S&P 500에 대한 편입을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큰 기대를 하실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9월 두 번 셋째 주 금요일 날 이제 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뭐 그딴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만 그건 그거고 실적 대비 얼마만큼 지금 보여주는 실적 대비 얼마만큼 주가가 싸냐 비싸냐는 또 다른 논란이거든요. 주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가격 조정 이런 기간보다는 진짜 다소 좀 쉬어가는 우리가 흔히 말로 말씀드리면 한국식 말씀드리면 기간 조정 정도로 하고 좀 마음 좀 너그럽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한 조정 정도라고 아 맞습니다. 예, 예. 예 충분하게 그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뭐 그 테슬라 말고 요즘 네. 니콜라도 네. 여러 가지 우리 그 저 뭐죠 청취자들이 관심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여러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저는 그래요. 그 테슬라랑 니콜라랑 결국 다 같은 그림이라고 보는데 다만 네. 시차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테슬라는 이미 10년이 된 회사고 네. 테슬라 니콜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제2의 테슬라로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니콜라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의 니오도 있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또 혹시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또 이제 스펙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스펙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전기차 트럭 회사가 또 나와갖고 예. 상장하겠다고 했어요. 아 다른 회사가? 네, 그냥 좀 한 달 안에 상장될 겁니다. 9월 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심벌이 약간 좀 멋있게 나와야지 들어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페라리라는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꿈이죠, 꿈. 예, 네, 꿈이죠. 페라리 그래서 페라리의 자동차 사기에는 약간 버거우신 분이 좀 계시잖아요, 솔직히. 그럼 액세서리 사. 예. 네. 페라리 주식은 사기가 쉽죠, 쉬워요. 주식. 네. 주식의 심볼을 잘 모르실 텐데요. 심볼 레이스입니다. 아, RAC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축키. 예, 네. 그 레이스니까 빨리 달린다 이거 달린다 레이스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이제 스펙을 통해서 새로 전기 트럭을 만들겠다고 나온 심벌이 라이드입니다, 그냥. RIDE. 아하.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큰 매뉴팩처링 어떤 그런 자동차 네. 산업에서 약간씩 변하고 있다. 네. 그 정도를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단독으로 그 조선일보에서 단독 인터뷰를 한 것 중에 미국 소속 니콜라 CEO가 현대차한테 야, 우리 손잡읍시다 했다라는 네. 그 단독 보도 기사가 아침에 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소차의 생태계에 현대차의 위상이라는 게 네. 글로벌 마켓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스위스에 수출한 거의 유일한 맞습니다. 메이커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에 준비한 뉴스가 고용보고서 네 고용보고서 잠시 좀 예. 만약 이미들 익숙하시겠지만 코멘트 잠깐 드리면 전망은 회사마다 약간 틀리고 조사 기관은 하나 틀리는데 신규 일자리가 148만 명 정도에서 조금 예. 많게 보는 쪽은 165만 명 정도 봤었는데요. 실제로 발표된 거는 176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까지 더 늘어난 건 사실 되겠고요. 실업률은 11.1% 정도가 예상 전달이었는데 이번에 10.2%니 얼추 맞췄고요. 중요한 것은 임금 증가율과 실제 고용한 시간인데 예. 임금 증가율이 2개월 연속 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한 3개월 전에 임금 자체가 마이너스 난 적이 있었는데 예. 임금 증가율도 4.8% 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워킹 아워죠. 아워 자체가 좀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 그런 쪽의 논리가 또 상당히 수긍할 수 있어요. 예. 다만 또 반대쪽을 얘기하는 이런 수차가 별게 없다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번 일자리의 새로 증가와 감소가 계속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팬데믹 선언 이후에 한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아직까지 한 3개월 동안에 새로 증가한 거는 한 950만 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40%밖에 안 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신규로 고용된 새로 그러니까 컴백한 사람 중에 3분의 1 정도는 이미 다시 파이어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앞서도 얘기하셨을 때 이제 그 미국에서 보면 이제 언벨트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쪽이 더운 쪽에 많이 다시 코로나 확산되니까 다시 이제 문 닫는 곳이 레스토랑 생기고 특히 바 같은 경우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바에 뭐 브런치 같은 것도 하지만 바에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사람을 못 뽑겠으니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그런 상태에서 약간 이걸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다만 전체적인 그다음 그림 보여주면 일자리 자체가 지금까지 보면 압도적으로 소위 접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레스토랑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일어난 50만 명 정도는 거기서로 일어났고요. 또 정부니까 정부는 이제 30만 명인데 여기서 정부하면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뭘 그렇게 하냐 하지만 쉽게 해서 소셜 워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환경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또 이제 미국은 대도시 의원들이 대부분이 시에서 직접 그런 메트로 같은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당연하게 버스가 우리나라 이제 민간들이 하고 물론 정부 보정이 들어가지만 해외 이제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 직접 정부 시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소셜 워크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논쟁은 있지만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12만 명은 병원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그 우리 저 헬스 트레인 뭐 하는 그건가요? 병원 쪽으로. 병원 왜냐면, 아시겠지만. 정프로 분위기 내시려고 일부러 그러셨어요. 아, 그건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팬데믹 그런 코로나 확산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감기를 안 걸린다. 그런 것도 있고요. 막상 팬데믹이 가장 그 위험도가 높은 직군이 치과 선생님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치과들이 제일 문을 많이 닫았었어요. 저도 가기가 꺼려요. 그러시죠. 서로 간에 그죠. 네,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파이어 당했고 개인 병원들이 치과를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는데 다시 오픈하면서 오늘 일자리가 다시 늘어난 정도로 해석하면 거의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어쨌든 뭐 그 미국 주시장 위주로 좀 총정리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난주 그림은 전체적으로 그래프 한 장에 보실 수 있는 거로 제가 준비해 봤는데 그게 보면 대부분 초록색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이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시죠? 초록색이 오르는 거죠? 네, 초록색 오르는 거예요. 그린라이트라 해서 그러니까 직진이죠. 빨간색은 스탑 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면.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빨간색. 근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HTS에서는 정확하게 똑같이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봉, 음봉 그런 똑같이 보여주는데요. 여하튼 그림 보시면 대부분 초록색이 많죠. 그것은 그만큼 지난주 내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애플도 6% 올라가서 좋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 그것만 주식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소위 그동안 쉬었던 것들,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항공주도 아메리카항공 같은 경우도 17%는 올라갔고요. MGM 리조트 같은 그런 카지노 회사들도 18%는 올라갔고. 그런 게 오른다는 건 컨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라고는 시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갖고, 물론 기술적으로 갖고 따지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징후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라는 시가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라고들 얘기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시클리클레도 하고 영어로 사이클리클레도 얘기하고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어찌됐건 경기 민감주란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사야 된다는 주장하는 전략가들 꽤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사실 우리 시장도 그런 그 어떤 이슈가 상당히 많이 제기돼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거 앞서 말씀하신 현대차가 딱 그런 거로 그런 거죠. 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 좀 상당히 강했고요. 그것을 또 한편으로 보면 성장주와 가치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성장주 위주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가치주들도 될 때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이런 때 나오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 조금만 한 주 정도 진행되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한국 전문가들도 한국 방송에서 많이 일단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정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워낙 고용보호자가 큰 게 났고 PMI가 제조업이 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금요일날 있을 지표들 몇 개만 보시면 되겠는데 금요일날 소매 판매가 있고요.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아마 발표될 것들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 보면 이미 한 450여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다 끝났다. 큰 것들은 네. 다 끝났다고 보셔야 네. 되겠고 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참고로 제가 업데이트된 걸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적 시즌 시작할 때 마이너스 45%까지 예상됐었어요. 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5% 정도에서 맞춰주고 있는데요. 네. 44%였는데 지금 90%를 다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32%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감소했지만 생각보다는 그래도 덜 마이너스는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나는 것이 당연히 생각보다 10%가 좋으면 어닝 서프라이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저한 기업의 비율이 83%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제가 어떻게 살아본 와중에서 봤던 수치가 아닙니다. 이항영 대표님 저 증권사 애널리스트 시작한 게 몇 년도시죠? 아, 그럼 미공개죠. 굉장히 제가 그냥 동안이시잖아요. 근데 대우증권 아니죠. 대우증권 전에 대우경제연구소부터 시작하셔서 그럼 거의 그만 다른 얘기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아, 여하튼 되게 고참이시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 전에까지 제가 수치를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런 수치가 나올 수는 없는 수치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44였는데 마이너스 32 정도니까 퍼센트 자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아무튼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다음 저 하여튼 놀랍습니다. 네. 자 이제 이항용의 이슈 체크 뭐죠? 예. 네,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지난주 앞서 지난주 전체적인 특징주를 보면 가장 큰 특징주 하나를 저로보러 뽑으라면 버크시 해스웨이를 말고 있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7.7%가 올라가요. 와, 그 대형주가. 네. 알다시피 버크시 해스웨이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존경하시는 워렌 버핏의 회사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금요일까지 보고 안 보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토요일 날 실적 발표입니다, 이 회사는요. 네.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입니다, 토요일 날. 왜냐하면 장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 거예요. 예. 주총회도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나름 깜짝 실적 발표했어요. 예. 전년 동기 대비 87%나 이익을 났고, 전분기 대비는 적자가 켰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87, 그, 대규모 이제 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작년에 1년 동안에요. 작년 1년 동안에 한 45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했었어요. 네. 작년에. 근데 지금 한 분기 동안에 51억 달러를 자사주를 샀습니다. 6조 정도 우리 돈으로. 네. 네. 자사주를 네. 샀는데 그러면 전 분기를 얼마 샀냐면 19억 달러인데 50억 달러를 샀거든요. 네. 이거를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사주 사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요. 근데 이 회사가 보통 때 PR 대비에 1.3배 정도 이하면 사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네. 기준을 바꿨거든요. 딱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표문을 보면 자기랑 찰리 먼거 부회장인데요. 둘이 얘기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안 했는데 네.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산 거예요. 어. 특히 이번에 추정컨대 유통 주식수량이 이제 발표되거든요. 매번. 예. 그걸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에요. 7월 한 달 동안에도 또 지금 20억 달러 더 산 겁니다, 지금. 아. 그래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갖고 왔고요. 어찌됐건 이 회사는 지금 지난 3월 달 기준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안 올라서 기술주 비중이 한 35%였는데 네. 지금 애플 비중이 한 44%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기술주가 금융주보다 더 커졌는데 버크셔 해더웨이 내 포트폴리오가 네.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그 프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됐건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쉬프트가 돼서 되면 예.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것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산업도 있고 소재도 있고 다 있지만 이미 소비도 있지만 가장 큰 은행주거든요. 예. 은행주의 비중이 두 번째로 많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은행주가 조금씩 올라가면 버크시 해스웨이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버크시 해스웨이를 한번,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쪽으로 쭉 넘겨보시면 워렌 버핏을 진짜 많은 분들 존경하시거든요. 네. 사실 저도 창피하지만 책을 하나 썼었어요. 네. 워렌 버핏에 관련 책을 썼는데 그때도 한 90여 권 됐는데 제가 네. 이제 어저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교보문고 검색창에 들어갔더니 무려 국내 조서만 한데 160여 권의 워런 버핏 책이 있거든요. 워런 버핏에 관련된. 네, 워런 버핏을 그냥 검색하면 이렇게 땁니다. 교보문고에서. 예, 이걸 제가 직접 뽑아왔어요. 네. 근데 제가 드리신 말씀은 책이 정말 싼 거죠. 책 한 권이. 네. 근데 지금 워런 버핏까지 점심 시장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작년에는 이제 중국계 제가 알기에는 벤처 사업가가 했는데 460만 달러였거든요. 점심 한 끼 먹는데.
555억이죠. 555억이야. 그래서 했는데 가장 쉬운 것은 여러 가지 공부도 있고. 아니야, 460만 달러면 550억이 아니지. 55억이죠. 그런가요? 예. 네. 100만 달러. 55억 원이 맞네, 55억. 아유. 제가 잘못됐네요. 아, 두 분. 그렇죠. 아니, 55억이 내 건. 55억도 맞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네. 근데 네. 50억이 내 건 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여러 가지 좌우면 하지 마시고 네. 워런 버핏을 진짜 존경하시고 별만 하다면 네. 단돈 209달러더라고요, 토요일날. 한국 돈으로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니, 그거 비싼 주식이 있고 싼 주식이 있죠. 그것도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워낙 비싼 주식은 버크셔에서의 A주입니다. A주. A주는 제가 봤는데 31만 달러 정도. 한 33억 5천. 3억 5천 정도 하는데. 그 돈은 없고. 너무 비싸잖아요. 네. 아니, 사실 수 있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다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주식을 쉽게 얘기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0분의 1에 딱 가치를 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200달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500달러, 1500분의 1의 가치입니다. 야, 그래도 주권의 행사 그래, 권리도 딱 1500달러. 그래도 200달러면 우리 돈으로 20몇만 원이니까 그래도 우리로 하면은 굉장히 고가준데도 1500분의 1이다. 네. 정프로 휴가 가셨으면 좀 쉬세요. 여기 또 채팅장에 들어와가지고. 아좀 제발 좀 쉬라니까. 저 정프로도 진짜 워커홀릭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지금은 좀 자고 그래야지 안구 건조증이 좀 낫고 그럴 텐데. 아니 눈 좀 쓰지 말라고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보람 없이. 그러니까 뭐 각종 루머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프로 뭐 청와대 뭐 비서설 뭐 무슨 또 뭐 MBC 무슨 고정설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여름휴가 갔는데 비만 맞고 지금. 아, 휴가 중이라 개그감도 휴가 중. 원래 개그감 없거든요. 자, 이항영 대표님과의 미국 시장 브리핑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조목조목 짚어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보니까 저 이항영 교수님 나오는 것 중에 미국에서 그렇게 그, 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3프로 프로도 외국에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보죠.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도 네. 이항영 교수님 그 저거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 제가 봤는데 하여튼 계속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